안녕하세요. 요리 꿈나무 이특과 집밥의 매력을 알려주실 김선영입니다. 네, 어서오세요. 네, 반가워요. 네, 아침 네. 제가 네.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네. 조리도 좀 간편하고 맛도 좋아서 이 재료로 요리를 좀 자주 하는데요. 이 재료가 선생님의 손길을 좀 거치면 더 맛있는 음식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왔거든요. 네. 부탁을 드려봐도 될까요? 물론입니다. 제가 맛도 영양도 꽉 찬 요리를 알려드릴게요. 오늘 재료 뭔지 한번 볼까요? 네. 묵직하고 무거운데요. 네. 짜잔! 와! 바로 언제 먹어도 맛있는 바로 소고기인데요. 네. 자, 이걸로 요리 중으로 네. 뚝딱 만들 수 있는 그 폼나는 요리를 좀 추천해주세요. 비프 스테이크 덮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자, 저는 네. 그냥 메뉴명만 들어도 침이 꿀꺽 넘어가는데요. 네. 자, 선생님 덕분에 호강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럼 얼른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오늘의 요리 도전! 야들야들한 소고기로 만드는 한글은 요리. 한 입, 두 입, 자꾸만 먹고 싶은 비프스테이크 덮밥. 취향에 따라 색다르게 만드는 비법까지. 인기 만점 비프스테이크 덮밥을 만들어볼까요?